마음을 다 정리했어? 여자는? 아니요. 응? 지금 원래 마음이 있었다가 차였어. 응? 차일 것한테 차여야지. 응? 눈좀 높이고, 너는, 그리고, 어쨌든 목표도 가지고. 응? 마음이 허하단 말이야, 본인이, 스스로가. 마음이 안 잡혀. 그래서, 누가 하나 만나면 거기다 그냥 푹 빠진단 말이야. 그리고 혼자 울고불고. 왜 그래? 저도 그 이유를 응?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찾아봤는데. 그리고 본인은 한량이야, 친가부리가. 놀고 먹고 하기 좋아하는 집안이야. 맞아요. 응? 저희 할아버지가 도박으로. 그러니까, 응, 다 날려먹었어. 응? 그러니까 받을 게 없었지. 본인은 부자였어. 무지만. 응? 그거 조금만 받았어도 본인 먹고 살겠다. 그치? 응? 고개를 끄덕거리지 말고 말을 해. 네, 맞아요. 응? 그리고 부모님한테 제사 좀 잘못이라 그래, 가서. 도상을 제대로 못 받드는 거.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내 마음도 못 잡고, 인간들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맨날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덕이 안 되잖아. 도움이 안 되잖아. 다 먹고 놀려는 인간들밖에 더 있어, 주변에. 응? 그뭐 배워, 거기서? 배울 게 없는 거야. 그럼 내가 걔네들하고 어울려서 할수 있는 건 놀고 먹고 노는 거밖에 없어. 응? 그럼 만난 여자들만, 미친년들만 만나는 거고. 또라이 같은 것들이. 그럼 금방 만나서 잠깐은 좋지. 응? 가다가 또 싫으면 또 다른 거또 만나고. 돈 있으면 홀딱 다 써버리고. 차라리 노래 같은 거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 노래요? 음악이 됐든지. 원래 플루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플루트를 뭐 해줄 형편이 안 되니까 중학교 때 플루트만 푹 빠져가지고 플루트만 종이 플루트만 불다가 차라리 그쪽으로 왔지. 말을 들었는데 바로 철회됐죠. 원래 음악 해야 된단 말이야, 본인 사주는. 한량 사주기 때문에 뭔가 풀어야 돼, 이거를. 아, 그러니까, 그 응. 드러내서 그치. 드러내야 된다 이런. 근데 그걸 못하니까 어때? 자꾸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두 번째 길은 이 길이야, 우리네처럼. 제가 비슷한 사주다. 이거 할래? 저는 응? 끼를 풀어야 될거 아니야? 응?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정신 못 차리면 돼. 데리고 오는 거야. 그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그리고 마음을 내가 공허하게 자꾸 나만 힘들다, 외롭다 하지 마. 너보다 더 힘든 애들도 있고, 더 어려운 애들도 많아.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겨내게는 애들이 더 많거든. 근데 본인은 빨리 포기를 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넌 이제 서비스 직업을 해야 되는 서비스 직업이요? 네, 인간들하고 말도 상대해야 되고, 언어도 상대해야 되고, 사람들 부딪히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 상처도 많이 받아야 돼. 인간들한테. 왜? 정이 들면 본인은 폭 줘.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러니까 맨날 으리으리 따지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야. 그 장관리도 잘하고. 술 많이 먹어? 제가 작년부터 술을 원래 21살까지는 엄청 이제 먹었잖아. 엄청 먹다가 22살부터 이제
차근차근 줄여 나가다가 이번 연도에는 거의 안 마셔요. 안 마시고 이제 학교 공부하고 제가 학교를 좀 이동을 해서 따라가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언제 공부하는 거지? 그것도 그렇고 이제 또 알바하면서 제가 생활비를 따로 받을 수가 없어서 제가 알바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술을 마실 시간도 없고 마시고 싶잖아. 마시고 싶죠. 근데 이제는 술이 너무 줄어든 거예요. 술이 너무 줄어들어 최근에 마셨는데 진짜 몇 잔 마셨죠? 오토바이 타지만 아 저 오토바이 무서워서 그런 건 괜히 또 술 먹고 뒤도 타지 말고 네 어쨌든 본인은 인간들도 상대하고 움직여야 돼. 내가 그렇게 해서 아니면 본인이 경찰 돼도 괜찮아. 사주가 그러니까 나란 일을 하든지 네. 서비스 직업에서 요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아 응? 녹밥을 먹는 근데 머리를 써야지. 저 머리는 좋아 괜찮아 나쁘진 않아. 근데 그럼... 본인이 잘 잊어버려. 네 제가 집중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제가 알바를 하는데 알바를 다 서비스 직업을 했어요. 알바를 다 서비스 직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이제 상사분이 이제 오더를 내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까먹는 거예요. 제가 까먹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그냥 적어놓는데 적어놔도 아무리 바쁠 땐 시간이 없잖아요. 적어놔도 그냥 또 까먹고 또 욕먹고 이제 그래서 근데 원래 머리가 안 좋나 싶기도 하고 이제 학교 공부하는데도 말을 저는 계속 돌려보거든요. 진짜 1시간 분량이면 3시간, 4시간 공부를 해요. 근데 나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야. 너 머리가 나쁜 건 아니야. 원래 내가 했잖아. 원래 사주는 음악했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예체능이야, 사주가. 네. 근데 그걸로 못 풀리면은 이제 서비스 직업을 가는 거야. 나중에 장사를 하든지. 무슨 느낌인지 알 거야. 원래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지 본인이 괜찮은 거야. 근데 원래 허리 한번 다친 적이 있었어? 지금 요즘에 아파요. 응? 요즘에 관리 좀 해야 돼. 네. 자꾸 허리가 이 두 마디가 지금 많이 안 좋아. 네. 응? 그러니까 그리고 꾸부정하단 말이야. 잘 때도 그렇고 새우잠 자고. 어 맞아. 응? 집 좀 따뜻하게. 그리고 내 집에 좀 누구 들고 들어오지 말고. 응? 네. 니네는 무슨 하숙집이야? 응? 네. 아니지. 네. 근데 왜 의지 그지 다 와? 응? 그지? 네. 그냥 불쌍하지 그지? 저요? 아니 애들 오면 포모 주고 싶고. 네, 얘기도 안 하면서. 네 힘들 때 누가 해주겠어? 근데 정작 되게 요즘에도 이제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진로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별로 살아온 세월은 별로 안 되지만. 사회 경험은 있잖아. 그래도 친구들 네. 사회 경험은 친구들 많잖아. 네,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친구들한테 말을 많이 해주는데 정작 제 얘기는 할 사람이 없네. 그럼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릇이 다른 거야 사람들마다. 걔네들 건 내가 들어줄 수 있지만 내 걸 어디다 고민 상담할 때가 근데 본인 들어오니까 할매 그러잖아. 너는 말로 하는 직업을 하든지 원래 음악을 했었든지 원래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쪽으로 이제 자꾸 머리를 써야 되는 거지. 약간 제가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약간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느새부터인가 저는 원래 진짜 말이 많고 약간 그런데 하기가 싫지. 원래 외향적이었는데 내향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거기서 어느새부터인가 막 약간 좀 4차원 같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듣더라고. 약간 사차원 느낌 난다, 이런.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다른 거야. 왜냐면
친구들의 수준이 낮은 거야. 그래서 얘기하면은 괜히 걔네들이랑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본인은 이제 좀 나이 든 사람들하고 또 어울려 봐. 그럼 또 달라져. 그럼 또 말이 나와. 왜냐면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제 주변 사람 다 28, 29. 그렇게 돼. 그럼 그 사람들하고 코드가 맞아서 얘기는 하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괜히 시시해, 걔네들이랑은. 응? 그럼 나는 맨날 쟤네들 뒤치다꺼리 해줘야 되고. 근데 나이 든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어때? 내가 앉지. 그 막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나를 자꾸 훈계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뭔가 코드도 맞고. 그게 본인이, 그러니까 연령층이 나게 높은 거야. 상대 애들보다. 응? 근데 너가 아까 얘기한 중3 때부터 내가 마음을 못 잡으니까 5년 세월을 허성 세월을 보낸 거야. 근데 그 5년을 어쨌든 이제 다시 빛을 봐야 되잖아. 그래야 되니까 이제 본인이 그런 진로를 다시 선택을 하는 거 아니야. 학교, 그러니까 학교는 졸업은 해야 되는 거고. 원래 무슨 과 가고 싶었어? 원래는 화장품 쪽 가고 싶었는데 지금 생명하고 있어. 생명공학? 생명과학. 과학? 생명과학 하고 있고 지금 된 생각은 그냥 졸업장만 나가보면 딸 것 같은데. 아, 나오면 또 본인은 근데 어떻게 보면 공장생활을 못할 것 같아. 저는 석사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제가 막 이것저것 지금 뭐 제가 느끼는 거는 아, 여러 개를 한 번에 할 수는 없겠다. 그냥 하나를 하는 할 바에 차라리 그냥 하나만 파자 이런 하고 있어서. 잘 생각해봐. 돈 벌래 아니면 명예 가질래? 제가 이걸 지금 고민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그건 못 정했어. 근데 원래 따진 본인은 돈이 앞서. 네. 그리고 본인 뒤에는 내 뒷배경이 없어. 내가 만들어야 돼. 네. 부모도 누구도 왜 부모 덕 형제 덕이 없어 사주에. 홀로 단신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힘이 뭐 있어. 권력도 있어야 되지만 권력을 움직이려면 이제 뒷받침을 누가 해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돈을 앞세워 가면은 본인이 앞을 가긴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회에 어쨌든 빨리 떠들어가서. 왜냐면 석사도 받는 것도 좋아. 네. 그런데 모르겠다. 이 공부하려면 본인 무지 많이 힘들 거야. 또 대학생활하고 또 석사생활하고 또 다르단 말이야. 네. 응? 근데 중간에 잘못하면 포기할 수 있어서 그래. 왜? 공부가 내 길이 아니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지금도 그래. 솔직한 얘기. 이 길이 맞나 안 맞냐. 본인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응?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다는 아니지만 내가 보는 관념에는 신에서 보는 관념에는 빨리 사회 경험에서 그런 걸 경력을 많이 쌓아서 움직이는 게 본인한테는 더 좋아. 그 대신 술하고는 멀어져야 돼. 많이 여유를 주면 안 돼 본인한테는. 제가 지금 배워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뭐? 하나는 인테리어 디자인하고.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하나는 바텐더. 근데 제가 바텐더는 이제 만들어 그럼 제가 마시는 걸 별로 그렇게 막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만들 때가 너무 좋아서. 만들고 본인의 남 앞에 쓰는 거 좋아. 네. 바텐더도 괜찮아. 여러 저는 그냥 정해진 레시피로 만드는 그냥 제 생각도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첨가를 해도 그냥 그럼 집에서 취미고 그거. 멀리 볼 때는 인테리어가 더 좋아. 응? 근데 내가 보기에는 바텐더는 오래는 못해. 그쵸? 네. 응? 그러니까 차라리 인테리어를 배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거는 내 취미생활. 응? 그리고 이제 저녁에 알바할 수도 있어. 바텐더. 응?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변형을 해보란 말이야. 아. 응? 근데 어쨌든 남 앞에는 서야 돼. 한 번씩 본인은 인간들 앞에. 응?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취미생활도 하고 돈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걸 하면서 사람을 양성할 수도 있어.
응? 내가 가제자를 만들어서 가르쳐줄 수도 있고, 굳이 내가 바텐더를 차리는 것보다는. 응? 두 가지를 다 놓고 한다면은, 만약에 진짜 본인이 사람을 양성하고 내가 뭔가 그런 걸 하고 싶으면 바텐더도 괜찮은데, 이거는 굳이 지금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학교를 다, 학교는 졸업하래. 졸업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실전에 들어가. 차라리. 네, 지금, 근데 이거는 부수적인 거고,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영업직 쪽으로 들어가려고,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영업 어떤 쪽? 네? 뭐 하려고? 그냥 제약, 아무래도 제약회사? 아무래도 제약 쪽이나 돈을 번다면 제약 쪽으로 갈 거죠. 제약 쪽도 괜찮지. 아니면 화장품 쪽으로. 화장품보다는 제약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졸업해서 하는 그쪽으로 진짜 취업을 해놓고 이런 걸로다가 뒤로다가 해놔도 본인한테 괜찮아. 그래도 사주에 돈은 없지는 않아. 근데 본인이 씀씀이가 크단 말이야, 돈 있으면. 이걸 잘 관리해야 되고, 원래는 부모가 많이 빌어줘야 돼, 본인은. 공을 닦아줘야 돼, 이런 데 다니면서. 그래야 본인이 이런 사주를 맞고 가지. 근데 자꾸 치어 맞는 거야, 이게 초년에. 인생에. 그리고 부모 원망하지 말래. 근데 본인은 가슴 속에 아직도 응어리가 있어, 이거. 어떤 응어리? 부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원망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서 혹시 이번 년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간 제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후회? 약간 너무 아직도 시작도 안 한 거야. 근데 이걸 빨리 겪는 게 좋은 거야. 빨리 겪어야 빨리 잘해서. 애들은 요거 막 20대 중반, 후반, 30대 그런 애들 많아. 초년에 빨리 겪고 앞으로 전진하면 돼.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어. 인생 경험을 빨리 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자는 진짜 27까지는 연애만 해. 왜냐면 너는 하나에 빠지면 그거한테 빠져버려. 그리고 되잖아. 좀 여자도 좀 센 여자 말고 좀 착한 여자도. 근데 생년월일 안 있는데도. 아니 이름도 모르잖아. 내가 너에 대해서 뭘 알아? 근데 본래 아직도 잊지 못한 애가 하나 있어? 잊지 못한 가끔씩 생각이 나죠. 다 지워버려. 다 쓸데없는 인간들이니까. 몸 관리 먼저 잘하고 얼른 졸업이나 하고. 원래 석사를 받는 것보다는 빨리 경험을 쌓아. 네. 본인 말대로 제약해서 들어가고 싶으면 빨리 그렇게 들어가서 경험 쌓아서 위로 올라갈 생각해. 그래서 너는 사람 상대해야 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영업직도 맞아, 잘 맞아. 응? 근데 본인이 조금 뭘 해야 되냐면 약간 속일 줄도 알아야 돼. 제 얼굴에 티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근데 이번에 서비스직 완전 진짜 찐 판매 관련 진짜 판매 쪽 알바를 했는데 저가 뭐 저에 대해서 많이 안 하거든요. 이번에 서비스직을 하면서 제가 생각보다 약을 되게 잘 받아. 아, 잘해. 그러니까 해서 열심히 해봐. 그쪽으로 해보면 본인 성공할 수 있어. 그 대신 누구나 굴곡은 다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는 올 때는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본인은 봐야 돼, 신수를. 왜? 나도 정비를 해야 되잖아. 네. 내 자신도. 근데 인간들을 본인 친구들한테는 본인이 정비를 못 받아. 네. 그래서 오라는 거야. 와서 한 번씩 정비 받고 가. 마음 다지고 가고.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통 이렇게 무속 그 이런 분 무당님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는 신이랑 기독교 다른 천주교에서 보시는 신이랑 같은 신인 것 같아요. 맥락을 따지면 똑같다고 봐야 돼. 어차피 우린 하늘에 천지 신명을 모시고 있는 거고. 네. 그 안에 또 분류가 돼 있잖아. 나랑 맞는 데가 있어. 교회도 맞는 사람이 있고, 절도 맞는 사람이 있고, 무당집 맞는 사람이 있고, 친구도 마찬가지잖아. 네. 다 친구 될 수는 없어. 너랑 나랑 친구 돼도 얘랑 얘랑은 친구가 안 될 수도 있어. 절친이 돼도 똑같아. 그게 인연이라고 그래. 인연. 인간 사이에도 인연이 있듯이 신하고도 인연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다 각자 각자 집안마다 빌던 게 다 달라서 그래. 그리고 원래는 우리나라는 원래 무속 신앙이야. 그러니까 이걸 배제할 수는 없어. 여기에 너무 빠지면 안 돼. 그런가요? 그러면 내 생각이 없어져. 모든 걸 다 여기다 의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고 피해갈 건 피해가고, 응? 부모들은 이제 풀을 건 풀어내고 그래놔야지 괜찮아. 응? 그래도 본인은 입에 복이 있어서 말재주가 있어. 없지는 않아. 그래서 그런 걸 남 앞에 서야 되는 게. 그러니까 뭐야, 웃음 파는 사주야. 기생사주요? 그렇죠. 이게 도화살이야. 그러니까 하루의 사주, 연예인 사주, 부당 사주. 그러니까 음악을 풀든지, 응? 음악도 푸는 사람도 돼. 만인 앞에 내가 공연을 하는 거잖아. 네. 서비스 직업도 뭐야? 남들 앞에서 내가 인간들 상대하는 거잖아. 결국은 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재주를 분열해서 달라지는 거야. 그럼 선생님 고등학교 때 분명히 광대였고. 응. 애들 앞에서 숙소 놀려고. 응. 다 놀아. 그런 게 맞는 거야. 우리도 여기서는 이렇게 점을 보지만 굿하고 할 때는 나 달랐지. 제 성향이나 이런 걸 바꿀 수도 있나요? 힘들어. 기본적인 건 있어. 바꾸려면 많이 힘들지. 좀씩 변화는 줄 수 있어. 팔자는 바꿀 수 있다고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번 작년부터 제 성향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제 성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약간 너무 이걸 너무 좀 쓸모가 없을 거 없는 거 같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상과 현실은 공존할 수 있지. 근데 제가 원하는 상이 있고 하고 싶은 거와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한 번에 틀어박혀가지고 진짜 하나만 몰두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다 끊고서 못해. 근데 제가 현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은 나가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나가게 돼 있어. 갇히는 사주들은 어쩔 수 없이 갇히는데 본인은 갇히면은 당장은 좋을 수 있어. 나중에 이제 이게 침체된단 말이야. 오늘 갖고 끌어내리는 거야, 이게. 그럼 나중에 이제 우울증이 심해져. 그럼 이제 살기도 싫어지고. 이게 귀신이 나를 정복하는 방법이야. 처음에는 달콤하게, 그래. 몰입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 해놓고 저 구석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럼 저 구석 가면 너를 갖고 흔들기가 편해. 그 과정을 못 가게 우린 애들은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인이 좀씩 그래서 2, 3년만 어디 하나 이렇게 정해놓고 한 번씩 답답할 때마다 와. 그때로 때. 특히 여자 만날 때. 정초가 음력 이제 1월달 또 들어오네요. 이럴 때는 설 전에 이제 1년에 나쁜 것도 막 푸는 게 있어. 돈 조금 듣고 그런 걸 해놓으면 본인 앞으로 나가기 편안하지. 무슨 정집에 갔더니 한 저보고 교도관이었다고? 왜냐면 그럴 수도 있다. 아까 전에 경찰이 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는 사주잖아. 그냥 관원이 있어서 그래. 사람들 지시하고 움직여야 될 게 있으니까. 약간 사전이 좀 비슷한 인간인 거. 그럼
기본, 그래서 기본 맥락은 가. 그 안에 이제 팔자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어쨌든 내가 이제 우리가 볼 때 본인이 초년 진짜 10대 때 음악을 했어. 하자는 네. 대로. 그랬으면 그치, 그쪽으로 풀렸겠지. 근데 그걸 못 했잖아 이제, 그치? 네. 그러니까 20대 때는 이제 갈 수 있는 또 방향적으로 또 찾아지는 거야. 네. 그럼 이제 요거 중에 선택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길잡이만 해주는 거야, 길잡이. 근데 선택은 나야, 항상. 그래서 팔자는 내가 고치는 거야. 사주는, 기본 사주는 못 고쳐. 그러니까 언어의 재주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걸로 먹고 살아. 약간 사냥개 느낌, 약간 양치기 개 같은 느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석사를 밟는 것보다는 사회 나가. 그래서 빨리 경험을 쌓아. 그리고 돈을 벌어서 본인은 반씩은 그냥 무조건 빼놔야 돼. 안 그러면 본인 다 써. 네. 왜냐면 씀씀이가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 다 줘. 그래서 무조건 왜? 못 빠져나가게 빼놓는 거 그냥. 그래야지 나를 자꾸 궁핍하게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지 일어설 수 있어.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혹시 제가 저는 노후는 혼자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거의 90%인 것 같아요. 왜? 노후는 저는 자식도 안 낳을 거고 결혼도 안 할 건데 혹시 그 정도까지 한다면 혹시 일단은 사회 계층이라는 게 아무리 존재를 하니까 어디쯤까지는 갈 수 지금은 다는 모르지만 내가 큰 돈 뭐 꽁돈은 없어 사주에 본인 사주에는 네.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큰 네. 부자는 못 된다는 거야 네. 나만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나와 응? 근데 본인이 누굴 퍼주고 움직이면 거지 되는 거야 본인은 그것만 명심해도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음적인 사주가 많아 그럼 여신이 많다는 거야 남신보다 그러니까 꼭 만나도 네. 응? 잘못 만나면 이제 다른 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지? 네. 그쪽 성향이 더 많으니까. 응? 그걸로 가고 싶어요? 아니요. 응? 없지는 않아. 응? 잘해. 응? 그러니까 꼭 강한 애들이 들어오는 거야. 여자가 됐든지 주변 사람도 됐든지. 왜? 내가 음적인 성향이니까. 맞는 거. 그런 걸 잘해요. 엉뚱한 길로 빠지지 말고. 저 사업을 막 흩어져 있는. 본인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왜 꾸준히 믿어보라는 얘기를 하냐면 내가 혼자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알았죠? 열심히 살아요 혹시 연애를 한 날 언제쯤 여자 스물 넘어 일곱 넘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만나 깊게 가려고 하지 말고 애안 갖게 조심하고 우리 얘기가 들어오고 되게 퍽퍽한 거 그냥 힘들어 그렇게 되면 그럼 내 인생이 다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술 먹고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 본인은 여자 요즘은 여자들이 더 무서워 응? 본인이 술을 이만 집이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응? 예, 똘끼도 있어 본인은 똘끼요? 응, 술 많이 먹으면 끼가 나와 나도 몰라